먼저 미국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연은 총재가 간밤에 발언들을 내놓았는데 역시나 오늘도 마찬가지로 애틀랜타와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연설에 나서게 됩니다. 최근 테이퍼링 우려는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 나오는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집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오늘 4월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중국의 3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4.4% 상승이었습니다.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한 바 있는데 4월 컨센서스는 이보다도 높은 5.6% 상승으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DB금융투자 측에서는 중국 증시가 현재 중국의 물가 부담으로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 어떤 지표를 내놓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중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I 테크놀로지가 오늘 코스피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일단 공모가는 10만 5천 원으로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인데 시초가는 9만 4천 5백원대에서 21만 원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일단 따상을 기록할 시에는 시총이 23위권까지 단숨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어떻게 좀 주가가 변하는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KT도 실적을 발표하고 강원랜드도 실적을 발표합니다. 최근 키움증권은 강원랜드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실적이 앞으로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라며 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오늘 어떤 실적 나오는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